네,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응급실에서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눈을 땡그랗게 하고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되게 응급실이란 거는 응급한 환자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6시 이후에 갈 곳이 없으면 환자들이 일단 응급실로 걸어옵니다. 어찌됐든 모두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봐야겠죠? 그래서 접수를 시킨 다음에 환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의사가 쫄래쫄래 뛰어가서 주소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주소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겨서 고백으로 혼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주소는 chief complaint, 즉, 주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세요?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배가 아파요 라고 말하겠죠?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아팠냐? 어디가 아프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돼요. 의심되는 질환과 나올 만한 증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똥 색깔이 어때요? 뭐, 여기까지 약 20, 빠르면 15분, 느리면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걸 듣고 빨리 뛰어와서 모니터 앉아가지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에 걸맞는 피검사라든지 혹은 엑스레이, CT를 처방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25분이 걸리겠죠? 체열입니다. 의사들이 관상가에서 보자마자 환자분께서는 배가 아플 상이네. 혹은 혹시 요새 소화 안 되죠? 환자분은 지금 담낭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필요한 검사를 위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피 뽑는 게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뽑는 거기 때문에 혈관 잡고 뽑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진 않지만 일단은 자고 뽑습니다. 뽑고 이 피를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의사들이 배간을 해서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거 보고 환자분 백혈구가 모양이 좀 별로네요. 백혈구가 숫자가 좀 부족해요. 빈혈 있으시죠?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진단 검사 의학과실로 보냅니다. 보낸 피를 가지고 염색도 하고 돌리고 보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게 됩니다. 이 과정만 해서 약 30분 혹은 50분까지 걸리기도 하고, 만약 이피 검사가 좀 중요한 검사거나 혹은 염색이 오래 걸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일 경우에는 1시간 반까지도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에게 뽑은 피가 저절로 올라가지 않고 간호사의 트레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동안 환자분들은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분들에게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강박관념이 휩싸여서 이건 과잉 진료가 아니고 그다음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환자분들에게 빨리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빈둥거리는 고3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마음이랄까?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처럼 의사들도 어떻게 해서든 환자를 계속 검사를 해주고 싶어요. 빨리빨리 진단을 내려서 도와주기 위해서. 피가 진단검사 의학 중한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엑스레이나 CT 촬영하러 영상 의학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들도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빨리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저희 마음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여기까지 금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